So you mean I don't have a way to find some cash and then some room, right? Just I wonder why Agoda using the you guys' photo, and even I'm already pay around $200. Agoda system, I can cancel it. If I cancel, I can get just 50%. Yeah, I know that because in my case, I don't have a way. So that's why I'm trying to contact you. Okay, anyway, just let me know that how can I contact? Yeah, yeah. 제가 어플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아고다 같은 경우는 방이 없는 거를 지금 저한테 예약을 시켰고 지금 호텔 측에서는 자기네는 돈을 받은 게 없고 그다음에 아고다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? 더군다나 성수기예요. 가격이 너무 비싼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좀 더 주고도 여기를 잡았는데 또 몸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정말 최악이네요. 최악이야. 드디어 도착. 그래도 지금 이쪽이 싼 곳에 속하는데 하긴 또 이런 데 언제 잡으겠어. 입구가 어디야? 여긴가? 네? 어떻게 가는 거야? 거기서? 아 이거 숙소를 어떻게 찾지? 지금까지 예약했었던 숙소 중에 가장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, 어디가 보다, 씨. 아드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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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경비 아저씨가 15층 눌러주고 키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. 그리고 주소에 있는 숫자하고 여기에 있는 그 아파트 번호 동하고 달라서 찾을 수가 없어요. 이런 경우 다 있어. 한층에 하나밖에 없나? 이건가? 뭐야? 와, 씨. 숙소 왜 이렇게 빡세? 오, 포스토치, 포스토니, 포스토니. 포티리, 휴대폰. 휴대폰? 휴대폰. 와, 오랜만에 빡세네. 이틀에 53만원을 주고 예약을 한 집인데 아 난 또 무슨 뭐 미니 호텔이라 그러길래 호텔인 줄 알았는데 또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와 빡세다 빡세. 지금 촬영도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. 빨리 숙소만 좀 들어간 다음에 짐을 좀 놓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안 오나 근데 이게 이틀에 53만원이야? 아니 53만원 치고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? 와 근데도 방이 없어서 들어가질 못하는 상황이네. 아 옥대사 정말 너무 잘못 왔다.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. 일단은 잠깐 좀만 쉴게요. 몸이 너무 안 좋아서. 오데사 도착하고 난 이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았던 관계로 지금 한 열흘 만에 다시 카메라를 잡는 것 같아요. 휴양지 왔는데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진짜. 일단 이쪽에 보니까 이 오데사라는 도시 기점으로 저쪽에 보이는 바닷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센터 쪽으로 해서 여기는 그 두 군데만 가보면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아 진짜 오랜만에 나간다. 와. 여기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거리가 이제 이 오데사의 메인 시티 거리입니다. 키예프 수도 쪽하고는 다르게 일단 건물이 전체적으로 낮기도 하고 휴양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
사람들이 많이 여유로워 보이긴 해요. 야, 여유로우니까 너무 좋은데? 오자마자 돈 달라고. 역시 여기도 비둘기 사기꾼이 있구만.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? 파주 영어 마을 이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네. 뭔가 좀 현실적이지가 않아 느낌이. 여기 전통 음식 좀 먹어보려고 한번 가볼게요. 원비프? 네? 예.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와, 그냥 백숙 먹는 느낌이야. 백숙 치킨인 것 같은데. 감자 소스에다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. 감자 같은데. 그러니까 한국 맛 100% 감자전. 막걸리만 있으면 딱이다 진짜. 이게 물고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맛있네. 하나도 안 비리고. 치킨 수프 보탑스키 장노부스키. I'm Korean. 아, 코니슈와. No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네.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도 약 한 두 달간 정도 있었는데, 이쪽에 원래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 동유럽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너무 아파 보면서 백신 먼저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백신을 무료로 놔준다고 하길래 프랑스 쪽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행을 이어나갈 것 같아요. 원래 동유럽이 좀 더 궁금해서 이쪽을 좀 더 돌아보려고 했는데 참 여행이 인생하고 참 똑같은 것 같아요. 계획했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 계획도 계속해서 바뀌고. 우크라이나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음식값은 대체적으로 쌌지만 숙소비가 너무 비쌌던 관계로 좀 다니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도 있었지만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런 데서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었고, 그리고 사람들이 좀 아쉬웠었던 게 좀 친절을 바랬었던 거는 나의 욕심이었을까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, 좀 다운되어 있고 그렇게 친절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여기 우크라이나도 땅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곳곳에 다녀볼 곳이 너무 많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먼저 건강부터 챙기고 이제 또 다른 나라 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나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